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의 첫날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으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능의 말씀, 성령께서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복되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부르짖는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혹시 하룻밤 사이에 닥친 재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룻밤, 그야말로 이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뀐 경험, 세상에 내린 재앙 말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요? 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불과 이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갑작스레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잖아요. 물론 코로나만도 아닙니다. 뭐 화재, 홍수, 지진 이런 천재지변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고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저도 하룻밤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화재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고 나와야만 했던 경험. 그런가 하면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뭐 일본의 쓰나미, 헤이리의 지진, 최근에는 뭐 중국의 이 홍수, 이처럼 멀쩡했던 도시가요 하룻밤 사이에 이 폐허가 되고 마을 전체가 정말 그야말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는 모습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운명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난 내일 우리들에게 또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묘사된 모압에 내릴 심판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찾아온 그 파멸, 재앙, 그야말로 도적같이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이 모압에게 불어닥칠 심판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하룻밤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 이 모압에게 찾아올 이 파멸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실제로 모압은요, 이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룻밤, 예, 그렇게 순식간에 파멸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모압에게 닥칠 이 심판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TV로 보았던 뭐 쓰나미, 뭐 지진, 아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처참한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그저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요, 보게 되는 것은 연약한 육체의 죽음뿐만, 그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압이 그런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압의 심판을 묵상하며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 이런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했어, 지금 너희가 벌을 받는 거야, 그런 단순한 그런 권선징악의 논리가 아니라 매를 들어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 자비와 긍휼,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 뒤에 꼭 읽어야 하는 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경고하시면서까지 이방 민족인 모압이 돌아오기를,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꼭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얻게 되는 메시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원과 회복,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엉뚱한 데에다가 헛도움을 구하는 이 헛심을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운전할 때 항상 늘 이 GPS를 켜고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길도 그렇게 GPS를 활용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길은 너무나 잘한다고 이 GPS를 해서 무시하면서 안 보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렇죠. 그야말로 그 눈을 훤히,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훤히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데요. 그렇다고 그분께서 사고가 난 것,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는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생각만 믿고 가다 한참을 돌아가야만 하는 헛심만 쓰는 때가 가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 고집대로만 살다가 엉뚱하게 수고를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에게 그러지 말기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다른 곳에 도움 구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즉 유다에게 그렇게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보세요. 심판을 받아 이 흩어질 모압에게 시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곳에서 도움 구하지 말고 유다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곡물로 어린 양을 갖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모압은 여러분 양을
키우는 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사가 아합 왕에게 10만의 새끼 양 털과 10만의 순양의 털을 보낸 일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이 셀라라고 하는 곳, 그것은 바로 모압인들이 피신했던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시온으로 가라는 것이죠. 유대 광야를 거쳐서요. 또 학자들은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보냐면 모압의 곳곳, 바위로 덮인 주요 도시들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1절 말씀은 모압이 이 셀라에서 출발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시온, 곧 예루살렘, 유다로 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잠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압이 유다로 피해야 한다는 것, 유다가 모압이 피해야 할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피할 방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압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파멸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경고는 그 심판의 순간이 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경고,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내리는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뒤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 교훈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몸이 너무나 아플 때,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요, 그렇게 아픈 때가 찾아오거든요. 가끔 우리가 몸을 너무 무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철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누구든지 몸이 지쳐서 그렇게 누워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몸이 아예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기계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 몸은 쉬어야 합니다. 아니, 기계라도 쉬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보세요. 내 몸이 피곤하다는 사실, 감기 몸살로 지금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지금 당장은 너무나 큰 고통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몸을 추스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가 오히려 그 경고로 인해서 내 몸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렵죠. 피곤하고 지칩니다. 쓰러지고 누워야만 할 때이죠. 아니, 위험합니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고 낙심되고 너무나 위험한 때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증상들, 이 사인들, 이 경고들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경고는 오히려 축복으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무섭습니다. 모압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하룻밤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심판날에 아무리 큰 소리로 울부짖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죠.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날에 울지 않기 위해서 심판 전에 우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심판 날에 우는 그런 후회 갖지 않기 위해서 심판 전에 우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어쩌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때는 바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며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다윗의 장막,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장막, 예수님 아래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유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두 번째,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아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네,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모압이 피해야 할 유다, 그 존재가 다름 아닌 오늘날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모두 다윗의 장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도움, 헛수고, 엉뚱한 곳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로만 피해야 참된 안식과 평안과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죠.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메시지를 들은 모압이 여러분 그 진정한 뜻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모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모압이 심히 교만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압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부강했던 탓에 아주 이 허영과 교만에 가득 차서 우리는 멸망하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고 장담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한번 결심하신 것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모압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네, 오늘날에도요. 모압은 지금도 세상에 널려 있죠. 복음을 듣고도요, 참된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교만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모압의 무리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먼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윗의 장막 아래 거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모압들이 그 장막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갑시다. 부디 우리의 이 결단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그런 모습들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경고가 곧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모압의 무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메시지, 이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한 가지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